완패. 엘리트 날먹 해볼까? 날먹은 신나지. 빙하. 빙하 하이라는 뜻. 축전기. 아니. 뭐임? 아씨, 룬 축성기. 네, 눈보라 근데 너무 약한 것 같아. 눈보라 너무 약하고. 오한. 아이고 빨간만 나왔다 어떡하지. 우와 뚝배기 깨져요. 가틀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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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응 갑시다. 이제 투입기 나옴. 내가 봄. 근데 이딴 식으로 덱 짜면은 저거 상태 이상 나오면 바로 뒤지는데. 아, 괜찮아 내 알바님. 다음 게임 하면 됨. 이번 보스에서 아마 죽지 싶은데 잘까 그러면? 여기서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아닌가? 살아남나? 야, 냉정함도 없고. 눈보라 꼴랑 구뎀 나오는 상황에. 잡겠네. 잡겠네요. 생각보다 지금 방어도가 엄청. 아이고 리사님. 아이고 세상에. 아 고급 구독. 고급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티어 3 티어 구독이
유일한 3티어 구독. 오직 저분이랑 저만 골든 항아리를 쓸 수 있다고. 아씨, 골든 항아리. 골든 항아리 저거. 저런 걸 해놓으니까 저런 걸 넣어놓으니까 고급 구독이 없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급 항아리. 전기억학이랑 소비 전기억학 이렇게 할까? 눈보라가 전체 공격이긴 한데 솔직히 눈보라 이렇게 구리잖아. 후회 막심이라고. 큰일 났다. 고급 이모티콘 어디 좋은 거 없나? 룬 피라미드. 이걸 룬피 빙하 눈보라 이렇게 돌릴까? 압축하려면은 지금 빈 세장보다 룬피가 나을 텐데. 종? 종과 부적? 하이 참. 아닌데 종은 저거 황금 우상 이벤트 그지 같은 거 그거 막아야 되는데. 룬피야 피다 룬피. 저거 피 묻은 우상 막아야 돼. 우리 부적. 우리 부적을 종따비한테 줄 수 없어요. 나 전기역학 집었지? 야씨. 야야야. 이. 아. 냉정합니다. 냉정추. 그래, 이거 막아야 된다니까. 에, 깨말 못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씨, 잠깐만. 전기억학 있으니까 써도 되지. 개노삼, 신노삼. 이거 역학 진짜 빨리 떠야겠네. 오케이. 다음 턴에 이중시전 때리면은 끝난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빙하, 홀로그램 눈보라, 홀로그램 수비, 홀로그램 평영. 아 잠깐만, 평영 지금 그거네, 룬피네. 룬피 평영 개꿀. 고구마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갓대기잖아. 이것이 갓대기다. 죽어라 고구마. 죽어라 고구마. 종이 없다고요? 종이 없기 때문에 갓대기인 것인데. 축전기 소비니까 이 축전기에도 되겠지? 어? 빙하 하나 더 찾아볼까? 이걸 삼축전기? 아니면 꽃샘추위를 갈까? 삼축
3축이면은 보스까지 다 때려잡겠네. 독성은 멍청이들이나 앉으시죠. 트리플 축전기. 잠을 자야 하는 것인데. 건강 미만 잡인디. 1턴 3축전 기각. 추위나 넣어야겠다. 아니, 이걸 보랏빛 불의 정령을. 야, 이거. 아이씨. 타격 쏘야겠다. 빈정상하네. 근데 이 정도면 엘리트 가도 됐을 텐데. 평영이 저것보단 좋을 것 같은데요. 15 왔는데 20갈수 있냐고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갈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15 갔으면 20도 갈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똑똑. 쟤네들이 내 뚝배기 노크한다. 백부장 화났다. 재생포션 메아리. 메아리 있을 수나 있나? 그래도 메아리 넣어놓고 강화하면은. 고통받으리라. 노승천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무조건까지는 아닌 게또 휴먼인지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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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1일? 51일이요? 근데 못 깨는 게 제가 못해서 못 깨는 거지 깰수 있을걸요? 승천이 없으면. 승천 없으면은 아우씨 역겨워. 야, 너 장기 해봐라 임마. 저거 야 그만 때려 임마. 에이 게임입니까? 이게 게임이냐? 야야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아우 끔찍해. 잘겠네. 아니, 저 옆에 상점 가서 덱도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보스 잡기나 좋은 덱이지 일반 몹 잡을 때 좋은 덱이 아니네. 꽃샘, 강몽. 강몽. 징그러운데. 그래도 보스는 잘 잡겠죠? 덱이 홀로그램 넣고 터보 나 좀 찾아볼까? 홀로그램이 지금 덱에서 되게 귀한 카드네. 근데 두 장이나 쓸 필요는 없겠지? 아, 두 장 쓸까? 홀로그램은 확실히 좋은 카드지. 쓸데없이 보스는 잘 잡을 만한 덱이야. 소비 운 좀. 지금. 그 다음 또 축성기 두 번 쓰고. 아닌가? 소비가 먼저인가? 소비가 후야. 소비. 이제 또 축성기. 그 다음 또 소비. 재활용도 급하긴 하겠네요. 멋대로 해봐라 하찮은 약골놈. 이제 누가 약골이지?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과피평선, 편향, 버퍼. 만세. 회원님의 롱워 2 전철 풀탐이 1050시간이 넘어갔음을 알리세요. 롱워 2? 롱워? 롱워가 뭐지? 긴 전쟁 두 번째 전철 2호선. 아이고 쿠로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엑스컴 롱워 전설 철인. 버퍼 넣으면은 저것 때문에 편하겠다. 저 뭐냐 저거 과도자. 이 덱 딱 과도자 못 잡는 덱 아니냐. 붙은 덱. 이 덱은 오래 갈 만한데. 오렉 저기로 갑시다.
어쩔 수 없잖아. 부적 남은 스택 하나도 털 수 있으면 좋겠다. 소비 5한 이중 시전 이렇게 가자. 협두미 너무 세고. 어렉. 야 이거 안 죽네. 포션을 여기서 먹고 갈까? 구체가 비어있으면 냉기를 영창합니다. 영창 상점 두 개인데 다행이다. 이런 급대기 천방 앞에서 노래를 보내. 어라 왜 30분 전 화면에 노래가 뜨는 거지? 아니 뭐지? 어? 예지하지 마세요. 구체 슬롯이 비어있으면 냉기를 영창합니다. 비어있어야만 영창. 아이 개봉하자마자 스포일러가 있네. 어 터보. 야 가방 빠따 주시바. 프리즘. 야, 뭔 프리즘이야? 어 개봉? 개봉? 룸피 개봉? 개몽 깨몽 개몽 있으면은 빙하 홀로 빙하이거든. 근데 태보 넣었으니까 그냥 태보 쓰면 되잖아. 일단 제거부터 쭉 하자. 두 장 제거할 수 있으니까. 허허. 배터리를 넣을까 차라리? 터보랑 배터리 이렇게 가면 되겠다. 배터리는 강화도 해주고 버퍼도 강화해야 되네.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음? 조각 보면 강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태보, 버퍼, 축전기 이런 거 강화해야 되겠어. 조각 몸이 참 좋은 카드이긴 한데. 심장 가야죠. 다섯 개 시전. 네, 문영님 반갑습니다. 7535 정신 나간. 아니 이거 뭐야 저거. 메아리 좀 쓰자 임마. 아니 혼자 사냥하네 저거.
아니 수리가 못 땄어요. 아이씨, 조경법 안 사니까 세일하는 거 봐. 이것이 경제다. 병법 써서야 될 것 같은데. 코스트 너무 딸려서. 현두미 진짜 드럽게 세. 아, 생각해보니까 재생해야 되는구나. 죽여버렸네. 젤리님 반갑습니다. 아이 저준영. 이거 회상도 해야 되는데. 소비 젠장. 터보도 강화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너무하네. 아 근데 뭐 저정도면은 그렇게 순수다. 그렇게 막 나쁜건 아닌거같아. 개꿀 체력회복. 아씨 달팽이술. 아니 저거 어디 갔어 저거. 소비가 왜 이제 나오냐.
다음 턴에 축선 축선 이렇게 가고. 대충 노벌 하나 쓰다 보면은 달팽이가 죽겠죠. 쟤는 건방지게 메아리 같은 것도 끊어. 건방진 놈. 지가 뭐라고. 아우 짜증나 저거. 달팽이 주제 두여야가 자신? 들어왔어셔. 근데 이거 작은 카카 작은 카카 잡으려면은 전기역학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냉동달팽이. 어우 다행이다. 카카 나왔으면은 애좀 먹었을거야. 상단 극혐인데 오히려 도누데카보다 카카가 어중간한 덱한테는 더 치명적이지. 뭐 줄 게 없네. 상방에서 민포를 빼야되나? 근데 이거 캘리도 없고 심장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축전기? 버버? 축버? 축버? 버 축버 축 태보? 이게 심장 잡을 때 고동 데미지 다 맞아야 되는 게 이게 되게 힘들 텐데. 그래서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 밀집 깎는 거 봐. 창방색 진짜. 렉 걸려서 창방 공격 안 들어가죠? 수리검도 잘만 쓰면 일 좀 해주겠는데. 아, 밀집 고만 깎어 임마. 젠장. 아, 저기서 고무라. 너무 빡센데. 비늘 좋네요. 버퍼는 나왔다. 진짜 고동딜 때문에 죽겠다. 이거 맞으면은 어떻게 버티지? 조졌는데? 저걸 남겨놨어야 했나? 남겨놨어도 안 됐지. 에,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창방이도 해도 안 되지. 이거는 메아리도 저 밑에 있고.
메아리를 여기서 써도 숙성기 소비를 같이 하려. 메아리 숙성기? 이게 체력이 좀 되면 여기서 버티는데 52방어잖아. 체력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여기서 한타임 버티고 눈보라 홀로그램으로 꾸준히 딜 넣으면은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다.